와, 아 배고파. 아 왔습니다. 이틀이나 굶으셨다고요? 왜? 식단을 좀 해야 이렇게 사진도 빡 잘 나오고 하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눈이 약간 돌아 있어요. 뭔가를 지금 먹고자 하는. 좋았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쓰러져, 쓰러져. 네, 맛있는 거에 계속 드세요. 라면 아니야. 아, 짜장면. 짜장면. 그래서 적어줘, 적어줘. 근데 그냥 먹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 네, 뭔가 우리가 봐왔던 상엽이 형님이라면 분명히 변형이 있을 것 같아. 이걸로 오늘 내가 짜장 만든다. 이걸로 오늘 내가 짜장 만든다. 짜장라면 뒤에 있는 레시피대로 안 가고. 네, 네 짜장라면을 좀 간짜장으로 변신을 시킨. 오, 저만의 레시피로. 짜장면 엄청 좋아해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되는. 이것도 뭐 짜장면들 그냥 먹으면 이렇게. 요래. 요래. 근데 좋아하시나 봐. 짜장 좋아하나 봐. 짜장. 짜미남. 아, 짜장. 짜미남. 짜미남. 아, 네. 짜미남. 아, 짜미남. 짜장에 미친 남자. 어떡해요. 너무 먹고 싶다. 짜미남. 와, 이거 진짜. 아, 직접 만든 거예요? 중식당에서 만드는 그 간짜장을 그렇지, 지금 만드신다는 간짜장. 거죠? 아, 이게 불 만들기가 진짜 어려울 텐데. 어렵죠. 네. 자, 지금 이현복 셰프님이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짜장라면으로 간짜장 만드는 건 아, 나도 궁금해요. 아, 보시면 합니다. 오케이. 굶었어. 너무 굶었어. 먹어야 돼. 일단 먹어야 돼. 얼마나 먹고 싶겠어, 지금. 말이 필요 없고, 일단 바로 시작. 김준 아니에요, 김준? 아, 이거 김준, 김여사님 준인데. 우리 엄마가 쓰던 이 웍이, 이게 찐이야. 짜장의 생명 웍이죠. 엄마 사랑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핵심이. 뭐예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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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돼지비계 들어가야지. 아. 정육점에 가서 이제 조금 살 때마다 좀 말씀드리면 그냥 주시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셰프님도.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고기를 넣는다고 치면 삼겹살을 넣으면 더 좋죠. 그럼 거기서 기름이 팍 나면서 고기도 볶으면서. 고추기름을 둘러주고. 중식의 기본은 고추기름이지. 그리고 고추기름 이게 불맛이랑 풍미 때문에 무조건 써야 돼요. 땅이 익었다 싶으면 빼주고 제 야채를 투하.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와, 양파. 오케이, 튀기듯이. 아. 우와. 냄새 올라오나 보다. 올라온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필살기예요. 아, 이게 화력이 더해져야 불맛이 딱 익혀지니까. 가정에서 할 때는. 야. 아, 제대로 둡니다. 불맛을. 오케이. 야, 야 이제 불맛을 익었군요. 구석에 모시는데. 네. 어? 양조 간장. 양조 간장. 양조 간장? 양조 간장. 간장? 어? 태우듯이 이제 또 같이 볶아주고. 우와.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면 불맛이 더 살아나요. 후추. 톡톡. 후추 톡톡. 이래야 이제 춘장 맛이 이렇게 확 나거든요. 이게 춘장 맛이 난다고? 춘장 맛이 나요? 간장 졸여서 후추를 넣는데 춘장 맛이 나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세상에. 어, 정말 신기하다. 짜장 라면 스프 안 쓰고 스프. 아, 이제 아, 아, 불맛 다 내주고. 아, 이제 업장 맛이 나네. 짜릿해. 저는 그냥 이것도 나요. 이거 의외로
내용물이 실해. 그래, 후레이크도 넣어야지. 아, 물 살짝 들어가요. 졸이면 되죠. 저 스프 자체가 약간 전분기가 있어서 조금만 졸여주면 껄쭉해. 아. 오, 뭐야. 아, 눈빛. 아. 아유, 세상에. 애간장. 간절, 간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촉촉한 눈빛으로. 와, 진짜 다 나왔다, 나왔다. 자박자박. 오, 이거 진짜, 와. 색깔, 이건 찐이다. 아. 이러면 짜장라면 퀄리티가 확 올라가지. 세상에. 야, 제대로 된다. 빙하우. 와, 진짜 파는 거 같다. 와, 진짜 이렇게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진하네요. 진짜 꾸덕하고 진한 그 간짜장이 맛있어. 와. 진짜 일반 짜장이 완전 다른 거 같아. 와. 와, 며칠 만이야, 진짜. 와.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이게 소스가 꾸덕하니까 이 그 어. 여기서 나오는 중화 풍미가 엄청나. 이게 이제 간짜장, 이거 와. 간짜장 같잖아. 야. 간짜장처럼 정말 잘 만들어졌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네네. 아, 진짜 배고파. 맛있어. 아, 그치, 너무 맛있죠. 맛있지? 잘 먹어. 맛있겠다. 구칠 연수부도 맛있겠다라고. 이제. 와. 행복해. 아. 며칠 만에 먹어본 탄수화물이야, 진짜. 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좋아. 맞아요. 와. 너무 빨리 드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일반 짜장이랑 맛이 뭐가 좀 달라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풍미와 이런 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 이거는 일반 우리가 중국집에서 먹는 간짜장이 비슷해요. 진짜요? 아, 진짜? 요리 읽어주는 남자 옆 셰프의 여러분 밥 먹었어? 레시피 적어놓읍시다. 오늘은 짜장라면으로 배달 짜장보다 맛있는 간짜장을 만들었습니다. 오, 목소리 되게 좋아. 고추기름에 돼지 비계를 볶고 채소를 태우듯이 익혀줍니다. 여기에 양조간장과 후추를 더해 춘장 맛을 낼게요. 저게 신기했어. 간장이랑 후추. 이제 물과 스프를 넣고 목소리가 한 번 더 볶아줘. 목소리가. 라면으로 만든 배달 맛집 간짜장. 맛있게 먹어요. 야, 나 이거 끝나고 오늘 또 먹어야겠다. 나도 이거 진짜 집에서 해봐야 되겠다.